눈앞 놓고 네가 코디 해준다고 해서 네가 코디 해준다고 해서 그냥 잤는데 나 기분 안 좋아졌어. 왜? 이거 컷해. 왜? 오늘은 은나랑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날. 저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 한강공원 주차장인데요. 여기서 화장을 했어요. 화장하려고 거울도 들고 왔지롱. 저희가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래서 은하 앞머리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은하는 오늘 제 애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니까 추억을 좀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를 대여했거든요. 짜라란. 산요 작티를 대여를 했고요. 오랜만에 이제 데이트하니까 이걸로 좀 추억 만들려고. 귀여워. 야, 일로 와봐. 오늘 2월 22일이야? 23일? 22일. 추억이다, 이거. 먹는 거 찍어줄래, 이걸로. 먹어봐. 주은이 어머니가 밥 사줬어요. 그치, 나중에 엄마가 엄마가 여행 간다고 용돈 줘줬거든요. 여행 데이트 간다고 재밌게 놀 거라고 용돈 줘서 제가 밥 사고 숙소도 제 돈으로 이렇게 받는다. 오늘 주은이가 다 쏘는 데이트 너무 좋아. 연락을 딱 했는데 주연이한테 카드 뭐냐고 말해달라고 해서 결제하는데 언니 이거 내가 내는 거야? 니마 오늘 이쁘게 입었네? 아, 니도 예쁜데? 나는 별로 오늘 이쁘게 안 입었는데 난 니만 믿고 니가 코디 해준다고 해서 니가 코디 해준다고 해서 그냥 잤는데 내는 이런 옷 입히고 지는 코트 입고 빵 맞았었나. 그게 아니라 내가 밑에 거 고르라고 했는데 니가 안 고르고 잤잖아. 니가 나는 내가 코디 꾸며줘야지. 이제 월미도 갑니다. 지는 오늘 옷 이쁘게 입고. 아니 네가 오늘 내 코디 해준다 했다. 야, 내가 코디 해줬는데 네가 그대로 안 입었잖아. 뭐 치마 입기 싫었단 말이야. 그럼 그거 어제 말해줬어야지. 그럼 치마를 안 하고 딴 거 했겠지. 다 네 탓이야. 그 가디건에 테니스 스커트 입고 싶었단 말이야. 네 오늘의 마음껏을 네가 실수했어야지.
잘못이네. 잘못이네. 니네 오늘 그래서 귀엽게 빵모자 썼나? 빵모자도 내가 쓸래 물어봤잖아 어제. 빵모자 근데 너무 자주 쓰는 애 같아. 뭘 자주 써? 아직 한 번도 안 썼는데. 아 유튜브에서는 안 썼네. 내 배려모 쓸 걸까 그랬네. 어 내가 쓰려고 했잖아. 빵모자 잘 리지. 같이 썼으면 되는데. 현이 월미도 처음 와보는 기분이 어때? 일단 월미도 내가 생각한 그 풍경이 지금 하나도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생각한 풍경 뭔데? 내가 생각한 월미도의 풍경은 바닷가가 있고 옆에 놀이동산이 있는 낭만이 넘치는 전부. 내가 아는 월미도랑 되게 다르네. 그래? 그런 거 아니었어? 내가 아는 월미도 조용하고 좀 어둡고 폭죽이 한 번씩 터지고. 나 월미도에서 폭죽 터뜨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폭죽 터뜨릴까? 그래. 보는 거 처음인데 여기 월미? 오 맞네 놀이동산이네. 놀이기구 하나 탈까? 와 관람차다. 나 관람차가 보고 싶었나 봐. 그럼 관람차 타자. 타본 적 없어 관람차. 저건가 보네. 타고 싶진 않고 보고 싶다. 어 그냥 관람차가 보고 싶어. 어 여기 되자. 그래 여기 되고 저기 바로 코앞이니까 걸어가자. 역시 오늘 이쁘게 입었었어야 됐어. 저 왜 미리 코디를 안 해놨노? 초반적에는 모르겠고 밑에 산지 얼마 입었겠어. 네가 코디 해주기로 했잖아. 나 코디 했잖아. 근데 내 코디 해준 게 네가 안 입었잖아. 바닷가에서 여자친구한테 치마 입히고 싶나? 아니 이렇게 추운 줄 몰랐지. 나도 덜덜 떨면서 왔는데. 그래 내가 치마 오늘 안 입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아니 봄은 나는 여름 치는 코트 준비하고 나 코트 준비 안 했다. 입혔나? 내 코트 준비 안 했거든. 군반장살 패딩 입혔네. 지는 이쁘게 방어자 쓰고 무슨 소린데? 군반장살 패딩 입혔나? 나는 코트 오늘 갑자기 입은 거고 내 코디도 못하고 졌거든. 아니 은하가 제가 데이트할 때나 어디 놀러갈 때 자기가 맨날 코디 해주는 대신 발레를 같이 다녀주기로 했거든요. 발레 다니고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은하가 평생 제 머리 손질해주고 놀러갈 때마다 어쨌든 쇼핑몰 하니까 옷을 잘 입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대신 코디해주고 머리 해준 대신 이제 발레를 다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군밤 패딩 입힐 정도면 제가 그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틀린 말이지. 왜냐면은 발레 나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나 기분 안 좋았어. 왜? 니 이거 컷해. 왜? 니랑 안 놀아. 이게 왜?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네 잘못이지. 나는 이틀 동안 주문 나오면서 네 거 옷 열심히 시켜가지고 했는데 네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입고 군밤 점수도 네가 꺼내 입은 거잖아. 너무 추운데 입으러 오지 없어서 입었다. 그러니까 네가 미리 외투 봤어야지. 난 네가 외투 있는 줄 알았지. 그리고 이것도 내가 오늘 꺼내 입은 거거든. 나도 나가려고 할 때. 하야자. 싫어. 아유 구내염 너무 아프다. 구내염 때릴 거다. 구내용 어떻게 때리? 몰라. 이거 봐. 하얘해. 싫어. 이거 유튜브에 다 넣을 거야. 저 데이트 폭력당이야. 누가 내 입술 손가락 이렇게 때리노? 싫어. 뽀뽀해. 기껏 입혀놨더만 니 그거 다 안 입고 왔잖아. 내 가디건은 입혔잖아. 가디건 말고 치마랑 니 삭스랑 워커랑 다 했잖아. 오늘 치마 입으면 춥다. 어 누구 오셨다. 어때? 응. 네,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던질게. 열발 열발 할게. 할 수 있나? 나? 그러면 니부터 해봐. 그럼 나? 어. 너무 웃기다. 우와, 우와. 아, 오. 내가 더 잘하네. 오. 조준을 잘 해야지. 해야 더 어디 갔는데? 내가 더 잘했네. 다 줄게. 귀여운 거 주시면 안 돼요? 귀엽네. 아, 안 귀엽다. 귀여운 거 주세요. 이게 뭐야? 와.
예쁜 노래 넣으면 좋을 것 같잖아. 음악이 나와. This morning, the last thing I thought I'd be thinking about would be you. I opened up the blinds and saw your hair tied on my windowsill. Now I got nothing. Haven't talked to you in a while. But if I just hit you up, would it still feel the same?주인이 어머니께서 우리 데이트 간다고 했더니 이렇게 와인을 와인까지 챙겨주나? 챙겨주셨어요. 왜냐면 가면 예쁜 잔 없다고 이렇게 이런 거에 드시라고 마시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가방에 안주랑 같이 완전 좋아요. 이거 은하가 진짜 애정하는 와인 따게. 부러졌다. 와인은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저희 데이트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우공항. 옛날 카메라 같다. 귀엽지? 응. 비행기 보인다. 와. 비행기.